5번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물어봤지. 확률 밀도 함수는 대칭성.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뭐 이건 대칭성 가리키는 그래프니까 네 맘대로 그리세요. X는 4입니다. 자, 4에 대해서 대칭성이니까 저기서 가리켰던 2하고 4의 범위는 여기 2만큼 떨어져 있는 2가 여기 되어 있고 여기서도 2만큼 떨어져 있는 거 6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 6에서 8까지 떨어져 있는 이 면적을 B라고 하고 여기 면적을 또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0이 되겠네요. 자, 근데 너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지금 여기 8이야. 자, 0에서 8까지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이 확률 분수의 면적은 확률의 합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2A 플러스 2B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다.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3 곱하기. 자, 저기서 2에서 4는 이거 A예요. 자, 4 곱하기. 6에서 8은 6에서 8은 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하면 아니, 해보자. 자, A가 안 적어졌네. 4분의 3B야. 일단 집어넣어. 그러면 3분의 7B.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이야. 아, 바보 같았어. 뭐 구하래? A 구하래, A. A. 자, B. 4분의 3A. 집어넣을게. 4분의 7A. 이게 2분의 1이래. A라는 것은 7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너한테 2에서 6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7분의 4다 이렇게 열어낼 수 있어.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해볼게요. 그냥 얘는 번호 보니까 10번이잖아. 만약 10번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1이 12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항을 착착착 구해서 A1 12보다 큰 K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A의 N 플러스 1을 갖다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곱하기 N 마이너스 AN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 A의 두 번째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의 3 곱하기 여기에다가 얼마 넣냐? 1 넣죠. 1. 되겠죠? N 대신에 1 집어넣어. 두 번째 항 구하기.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얘가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뭐하니? 미안. 제곱이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A 세 번째. 마이너스 1.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얘에다가 N 대신에 여기는 1을 집어넣은 거고 N 대신에 얘는 2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3승급. 뭐니? 자, 2. 2 집었다. 마이너스 A2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가면 봐봐. 이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3 됐죠? 빼기 전번째 항. 빼기 전번째 항. 이렇게. 다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곱하기 4가 되겠죠.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그 다음에 전번째 항을 앞에 항을 빼줘. 자, 6. 안 나오고 있어. 지금 12보다 커야 돼. 자,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곱하기 5에 얘를 빼줘. 3. 안 나오네. 자, A7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항 빼줘. 자, 8번째 항. 자,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앞에 항 빼줘. 그래서 8번째 항이 A1보다 큰 최초의 항이 되겠다. 이걸 갖다가 뺑뺑 돌아갔다면 기본 공식 오고 기본 문제만 다시 풀어보면 된다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여기를 T로 만들고 시작했죠. 그러면 로그의 A의 B는 T예요. 그 다음에 로그 B의 C는 뭐야? 2T야. 그 다음에 로그 C의 A는 몇 T야? 4T야. 4T.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곱해버려. 그럼 뭐니? 1이야. 얘들아. 맞죠? 순환형 많이 봤어. 자, T 다 곱해. 그럼 8T의 3승이야? 얘가 1이야. T는 얼마니? 2분의 1. T가 2분의 1인데 얘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야. 여기는 2야. 그럼 곱하래. 자, 2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2. 2분의 7. 답이. 이해되니? 순환형 많이 봤죠? 뭐 어떻게 밑변화 공식 막 이렇게 쓰고 그러지 마.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너희들한테 더 문과스러워서 합리적이야. 이거 보는 순간 평균이 얼마인 거야? 자, 평균이 3.4야. 그죠? 그 다음에 25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X바래. X바 이걸로 구하래. 그럼 X바가 따르는 표본 평균. 아니, 정규분포. 그러면 3.4가 되는 거고, 25명 뽑았어? 그 다음 넌 뭘 구해야 돼? 시그마를 구해야 돼, 시그마.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루트 25분의. 지금 시그마라는 것은 모 집단의 모 표준 편차지. 그걸 구해야 돼. 그거의 제곱을 따르더라. 그럼 요 시그마를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여기 있어. 자, x 마이너스 1보다 작어. 자, x라는 거는 뭘 따르냐? x는 평균이 3.4고요. 시그마를 따르더라. 시그마는 모른다.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고쳐? 표준화하세요. 3.9 마이너스 3.4. 이걸 갖다 시그마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합이 1이래. 자, 나는 이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야. 얘가 0이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이거죠. 얘 말하는 거야. 근데 제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1을 만들려면 여기서 대칭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1이겠죠. 1. 1보다 작은 범위가 합쳐져야지, 자, 얘 범위 이렇게 살짝 옮겨놓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돼야 되는 게 뭐니? 얘인 거죠. 이해돼요? 자, 1이 돼야 되는 게 시그마분의 0.5야. 그럼 시그마는 0.5,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3.4. 그 다음에 5분의. 2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그죠? 이제 끝났죠. 표준화 하시면 돼. 자, 이거 해석하는 거 기출에 많이 나왔죠? 이거 해석하는 것도 기출에 됐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민 없이 풀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구하자. 자, X바가 3.55야. Z 3.55에서 자, 3.4배.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줘? 10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자, Z라는 것은 자, 뺐더니 얘가 0.15지. 곱하면 1.5. 자, 1.5보다 큰 상태를 보자. 여기다 1.5 여기 있다고 해보자. 1.5보다 큰 상태를 보니까 0.5에서 못 빼주면 되니 0에서 1.5까지 값은 0.433이다. 그럼 0.4331을 빼주시면 0.668 이렇게 나오죠. 그래, 답이 3번입니다. 그죠? 매끄럽게 그냥 풀어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5개의 그냥 이거 풀게. 그냥 풀어볼게. 자,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다. 근데 이 통계 부분이나 경우수나 확률 구하는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케이스 분류해주는 작업을 그냥 정직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봐봐. 5개의 과학 동아리나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는데 동아리 확술 발표해서 7개. 지금 7개의 동아리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대로 정한대. 근데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두 개의 과학 동아리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진대. 이거의 확률. 근데 각각을 봤을 때는 경우수 구하는 거 우리가 다 배웠다. 그럼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수를 생각해봐. 전체는 7팩이죠. 그러면 첫 번째, 너 이거나 이거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확률의 합의법칙을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이라는 것은 자, A가 B보다 먼저 앞에 있으니까 얘가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두 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는 거야. 자, A하고 B 사이에 너 두 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집어넣어줘. 다섯 개의 과학 동아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얘하고 얘끼리 순서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 B도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2팩입니다. 그럼 나머지 과학 동아리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그럼 이거 묶음해야 되겠죠? 그럼 과학 동아리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자, 몇 팩? 4팩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1번하고 2번에 겹치는 게 있겠죠? 그걸 빼줘야 되겠죠? 자, 1번하고 2번 겹치는 게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 A하고 B가 이 순서대로 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와요. A가 먼저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과학 동아리 두 개 집어넣는 거죠. 자, OP입니다. 과학 동아리 두 개 집어넣고. A, B의 순서 바꿈이 없으니까 2팩은 없어요. 그쵸? 나머지 4팩 해주시는 요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요거 두 개에서 요걸 빼주는 거예요. 전체 7팩입니다. 그분에, 자, 2팩분의 7팩이에요. 자, 빼기. 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빼야. 그죠? 그러면 더하기 5P 2 곱하기 4팩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아니, 답을 보면 해설을 보면 허망하죠. 경우수 세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것까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42분의 25, 3번이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42분.
이해되시죠? 어. 9번은 선생님도 실제 시간을 맞춰서 풀었을 때, 17번 풀고 나서 19번이 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선생님도. 풀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고민할까 하다가, 똑같아 너기하고 선생님이, 풀기 싫은 게 있어요. 시험 보는 중간에. 그쵸? 확통 연달아 나오면 나도 풀기가 싫어. 근데, 이거 보는 순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읽어보니까.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했더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 사실 얘를 보면, 얘를 포함 관계를 보면 선생님은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근데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C에 포함된다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거야. 이거. A, B, 이거 C.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생각이 안 나서 선생님이, 자,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 선생님은. 자, 15개의 부분 집합을 나열했어, 실제로. 네? 그러면 안 되나? 15개니까 할 수 있잖아. 선생님 두 개로 풀었거든, 시험 때. 그래서, 요렇게 풀어놓고, 벤다이어그램 되지 않나?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벤다이어그램 되잖아. 벤다이어그램 다시 풀어놓고. 실제로, 시험 때. 그래서 안 되니까 해본 거야, 처음에. 1, 이렇게. 그 다음에 1, 2. 1, 3. 근데 부분 집합 이거, 못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2, 3. 자, 투박하지만 이렇게 해봤어. 마지막 벤다이어그램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긴 하는데, 실전에서 너희가 이거 이렇게 풀지, 이렇게 풀지는 다 선택을 한번 해봐. 선생님은 막 이렇게 안 튀어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풀었다. 자, 3, 4. 6개 있네, 2개짜리. 됐죠? 그러니까, 4개짜리는 4C1이고, 2개짜리는 4C2인 거야. 3개짜리는 4C3이니까 4개 있겠죠? 부분 집합. 자, 1, 2, 3. 자, 1, 2, 4. 1, 2 다 썼어. 그럼 1, 3. 자, 1, 3, 4 쓰니까 1은 다 썼다. 그럼 2 써야지. 2, 3, 4. 나 이래봐. 이거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개짜리 1, 2, 3, 4야. 자, 15개 부분 집합 중에서 같은 거는 없어. 서로 다른 거 3개 뽑는데. 그럼 전체의 경우수는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니까 15P3이 되겠죠. 그쵸? 15P3. 근데 이거 해놓고 너기 이런 생각 안 해봤냐?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선생님 안 풀리니까 91로 다 맞춰져 있잖아. 90, 여기서 91이 나오려면 15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7 곱하기 13인데 여기서 30이 사라져야 돼, 30이. 30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오. 그런 생각 안 해봤냐? 그런 생각 해봐야 돼. 아니, 여기가 91 딱 떨어지잖아. 왜 분모가 다 맞으니까, 지금. 그때 아무튼 별 도움은 안 됐어, 사실. 자. 여기서 뭘 보냐면, 그럼 얘야, 얘. 그러면 A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A가 하나짜리라고 설정을 해봐. 그러면 A가 1인 동시에, 너 1을 뽑나, 3을 뽑나, 4를 뽑나, A가 4를 뽑나? 똑같지? 잘 봐봐. A가 1을 뽑았을 때나, A가 2, 3, 4일 때나 똑같다고. 동등한 위치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니까. 됐어요? 그러면 A가 1이면, B부터 생각해, B. B를 여기서 뽑았다고 해봐. 그러면 1을 포함하는 것은 여기, 여기, 여기지. 세 개밖에 없죠? B를 여기서, 이 라인에서 뽑는다고. 맞니? 그러면 자, 3. C? 1이죠. 3개 중에서 한 개 뽑으니까. 뽑았어? 그럼 난 3개 중에서 이거 뽑았다 쳐. 됐죠? 그 다음은 C는 1, 2를 포함해야 돼. 1, 2 포함한 거, 이렇게 3개. 이해돼요? 그러면 B를 뽑았으니까 C를 뽑은 건 거기 각각에 대해서 3, C, 1. 납득이 돼요? 뽑았어. 자, 또는 B를 이제 여기서 안 뽑고, 여기서 뽑아봐. 1을 포함하고 있는 거 몇 개니? 라고 하니까 하나, 둘, 3개. 되겠죠? 세 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야. B를 뽑았어. 자, C는 얘에서 뽑는 동시에, B를 얘에서 뽑는 동시에 C는 딱 하나, 요거밖에 안 되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한 개야. 근데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있는 거야, 네 개. 왜? 야, B가 2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 B가 3일 때도 4일 때도. 왜?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됐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해보자. A가 지금 1, 2라고 해봐. 그럼 A가 1, 2를 뽑았을 때 똑같은 경우수는 몇 개 있는 거야? 여섯 개가 있는 거죠. 똑같이 세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여섯 개에서 이제 B를 골라야 되는데, B를 고를 때 B는 여기 라인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지, 1, 2를 포함하는 거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근데 B를 여기서 뽑으면 C는 뽑을 게 없지. 그럼 B는 여기 아니면 요거지. 2C1이죠. C는 뭐야? 딱 하나죠. 두 개. 근데 이게 몇 개 있대, 몇 개?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똑같은 위치. 되겠죠? 얘를 뽑아도 똑같이 20이야. 되겠죠? 20. 자, 요거 계산하면 48. 더하면 60. 이해 돼요? 그럼 진짜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60 나오는 순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죠? 91분의 이하에 30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 뭐 꼭 멋지게 풀어야 되냐? 어? 꼭 막 이렇게 1타 강사처럼 막 그렇게 시험장에 풀어야 돼? 야, 1타 강사도 시험 풀 때 그렇게 못 풀었을 거야. 까놓고 연구진들이 막 시험해서 분석하고 막 석박사급도 못해가지고 막 좋은 풀이를 도출해냈겠지, 사실. 자,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선생님. 근데 만약에 벤다이그램으로 설명을 해보면 잘 봐봐. 똑같아.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게 뭐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하나만 들어갔다, 원소 하나. 그쵸? 하나만 들어가면 사실 1이지, 얘가. 1이 들어가나, 2가 들어가나, 3이 들어가나, 4가 들어가나. 그쵸? 어, 사실 1 들어갔다, 사실. 한 개 들어갔다, 한 개. 한 개 들어갔다, 1 들어갔다. 그 중에 1, 2, 3, 4 중에 원소 한 개 들어갔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는 거, 자, 뭐니?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B. B에 오는 거는 2, 3, 4가 올 수 있지. 2, 5나 3, 5나 4. 그 중에 한 개 맞다고 하자. 하나, 둘, 세 개 중에 한 개. 31이지. 됐죠? 2가 왔다 하자, 31 중에. 하나만 넣었어, 하나만. 여기다 올 수 있는 거 3, 4지. 그럼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고, 3, 4 다 넣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됐죠? 곱하기 3. 2 넣을 수, 여기 2가 왔죠? 2, 3, 4 중에 원소 하나 집어넣을 때 3개 중에 1개 왔죠?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3, 4라고. 3을 넣을 수가 있고, 4를 넣을 수 있고, 또는 3, 4 두 개 다 넣을 수 있고, 세 가지. 됐어요? 플러스. 자, 이번에는 2를 넣은 상태에서 여기다 두 개 넣었다고 해보자. 2, 3, 4 중에서 두 개 원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들어간다 이거야. 그 중에 2, 3을 넣었다고 하자. 좀 전에 원소 하나 넣었잖아. 두 개 넣었어. 그럼 여긴 뭐 몇 개 안 와? 400 개 안 와. 남은 거 2, 3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곱하기 1개. 이렇게. 요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이죠? 1, 2를 넣었다고 하자. 1, 2를. 여기다가 1, 2.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3하고 4 올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는데 3, 4가 두 개 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기가 다른 원소가 들어가야지, 하나는. 그럼 여기엔 3 아니면 4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럼 여기 3 집어넣었다가 하자. 그럼 여긴 4 하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그럼 2 곱하기 1인데 그게 몇 가 있는 거야? 여섯 개 있는 거죠. 왜? 처음에 두 개 집어넣을 때 네 개 중에 두 개. 4시 2니까. 4시의 값은 6. 됐어요? 자, 그래서 따지면서 집어넣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그냥 단타로 구하는 거 없다. 자, 예. 이제 지수함수는 약간 어렵게 풀려면 어렵게 푸는데 지금 y는 x하고 요 지수함수하고 교점이 얘잖아. 그러면서 너 여기 a, b가 6루트 2야. 그러면서 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래. 30. 30. 근데 y는 x는 x축하고 이루는 각이 45도야.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쓱 끊어내면 여기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여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지. 맞죠? 어. 그러면 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8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30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사각형의 넓이는 12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여기에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인데 x좌표하고 y좌표가 y는 x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똑같아. 8,8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y좌표가 얼마니?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2,2야. 그럼 지나는 두 점을 구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2,2를 집어넣자. 2a 플러스 b가 2인 거고요. 2에 8을 집어넣자. 2에 3승 8. 2a 플러스 b가 1이고요. 8a 플러스 b가 3입니다. a를 구하면 자 3분의 1이 나오고요. b를 구해도 연립하면 3분의 1이 나와서 둘이 더하라면 3분의 2가 나온다 이거죠. 괜찮죠? 어.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 자 그리고 16번은 자 16번은 선생님도 풀 때 처음에 풀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얘는 쉬운 문제였어. 쉬운 문제였어. 근데 읽으면 시간이 걸린다고 너희한테. 그래서 처음에 그러잖아. 너희 기빨린다 하잖아. 그렇지? 어. 처음에 기가 빨리면 안 돼 너희가. 문제를 치고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풀 때는 쭉 나갈 수 있게 풀어야 돼. 자, 16번 한번 풀어볼게. 약간 실험용 같은데. 자, 상황은 너희가 읽어서 알겠지만 그림 갖고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뭐 구하라는 문제냐면 지금 요거 구하라는 문제지. 요 삼각형을 구하는 문제. 근데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자, 이거 개념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죠. 이렇게. 닮음 이용하는 거 많이 출제가 됐어. 자, 여기가 PN이야. 여기가 PN 플러스 1이고, 첫 번째 P1이라는 거, 얘를 갖다가 얘의 좌표를 A1, 0이라고 주고, 자, A1이라는 건 1이라고 줬어.
그럼 이전의 좌표라는 건 an, 0. 이전의 좌표는 an 플러스 1, 0. 자, 밑에 따라가 보니까 지금 얘하고 둘이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다 라는 표현을 5에 p에 n 플러스 1. 얘는 자 5에 pn 플러스 자 5에 pn, pn 플러스. 그런데 얘는 an이라고 했고 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p의 n, pn 플러스 1의 길이는 얘의 길인데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지금 닮음을 이용해놨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아. 자, 요 각을 x라고 하면 요 각점. 근데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여기도 x. 합쳐서 90도 점. 이변의 대응변이 이변이야. 근데 이변의 길이는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무리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x좌표를 쑥 하고 집어넣었더니 요변의 길이란 건 루트의 지금 3의 an이야. 요변의 길이란 건 an이죠. 그쵸? 그러니까 an인데 루트 3의 an은 다시 요쪽 삼각형의 요변의 길이하고 요쪽 삼각형의 요변의 길이가 대응변이잖아. 그죠? 그럼 루트 3 an에 p의 n에 p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구했더니 p의 n하고 p의 n 플러스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3이야. 얘가 3이래. an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 첫째 항이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럼 자, an이라는 건 내가 설정할 수 있다. 3n으로 시작해. 그죠? 빼기 첫째 항이 1이니까 2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n 구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뭘 구하라 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이거.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2분의 1이. 자, 5의 pn 플러스 1. 여기까지. 자, pn이 이거야. pn. 5의 pn이. an이. 그럼 5의 pn 플러스 1은 저기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3의 n에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 곱하기. 높이는 루트의 3 곱하기 an. 루트의 3 곱하기 an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너한테 가라고 구한 게 이거야, 가. 얘가 가죠? 나라고 집어넣은 게 얘야, 나.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초반에 안 풀어도 되더라, 초반에. 초반에는. 어차피 너희가 시간이 남으면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지, 21번이나 30번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저 문제는 처음에 지나쳐도 너희가 풀 거라 이거지. 18번 문제하고 선생님하고 20번을 풀 텐데, 18번하고 20번은 모두 다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자, 함수였습니다. 정적분.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계시죠? 자, 요 함수. 자, 미분을 해서 자, 도함수 관찰한 다음에 자, 아래 끝하고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관찰.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뭐냐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요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피적분 함수. 요 피적분 함수를 관찰. 자, 관찰한다는 것은 뭐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특징을 파악한다던가 또는 자, 요 함수에 대한 어떤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x가 주어졌을 때 지금 표현된 요 함수를 갖다가 자, 그래프 어떤 개형 자체를 파악해 본다던가. 자, 그래서 관찰을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0에서부터 x까지 우리가 적분 값들을 갖다가 자, 파악해. 자, 요런 선까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적분 값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 자,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gx가 0이 되는 그런 값들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하냐, 라고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자, fx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fx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ft 곱하기 f1-t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을 먼저 한번 선생님이 구해볼게요. 자, 요거 f'의 10에. 자, ln에 지금 1 플러스 x의 4승. 전체 구성이 될 거고요. 자, 1 플러스 x의 4승이 4의 x의 3승이 돼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지금 0보다 큰 상태에서 자, 얘를 관찰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큰 상태네요. 어, 0보다 큰 상태. 만약에 x 자체가 뭐 0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데 지금 0이 되는 값이 없죠.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 아니, f'이 0보다 큰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얘가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fx는 자, 증가만 하고 있다. 자, 그 전에는 함수값이 0이니까 대충 fx가 어떤 상태니? 라고 하면 fx가 이런 상태겠죠. 자, 그 전에는 fx가 x0에서는 자, 이런 상태였다가 자,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다. 그런데 f'0에 지금 요거는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로 관찰해보면 f'에 자, 우미분계수로 관찰해보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 자, 0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자, fx가 이렇게. 자, fx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ft하고 자, ft하고 곱하기 f의 1-t를 얘기했어요. 자, 이 함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fx라는 함수가 어디에 대칭입니까? t가 지금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 함수를 갖다가 얘 함수는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하게 그리라 라고 하는 함수예요. 대칭이게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t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데 걔를 곱해놓던 아니면 더해놓던 걔는 그림을 그리면 t가 2분의 1에 대해서 뭡니까?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이런 거예요. 지금 ft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 다음에 2분의 1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파악을 해보면, 자, 2분의 1 값을 집어넣으면 지금,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ln에 지금 1 플러스 16분의 1에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2분의 1 값인데, 요걸 갖다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1이 되겠죠.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f의 1-t예요. 그 다음에 ft는 지금 여기 선생님 분홍으로 그려놓은 함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대칭인 함수인데 얘네들을 갖다 요 값들을 서로 x값에 대한 요 값들을 다 더하면 2분의 1의 대칭이겠죠. 어차피. 그 다음에 얘를 곱해도 자 ft 플러스 자 f의 1-t 해더라도 자, 얘는 x는 x t는 2분의 1의 대칭인 거고 ft 곱하기 지금 f의 1-t라는 것도 약 x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자 값들을 t의 일정한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들을 갖다가 서로 곱할 거니까 얘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 가운데 피적분 함수 자, 요 피적분 함수가 어디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gx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g'x를 관찰하면 얘가 ft 곱하기 지금 fx죠. fx의 1-fx 자, fx의 f의 자, 1-x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역시나, 자, g' 자체가 어떻게 된다? x, 뭐,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죠. 뭐, 가볍게 관찰하면, 둘이 곱한 형태니까,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은 모르는데, g' t를 관찰하면 뭐, 이렇게. 자, 그전엔 0이겠죠? 0. 그 다음에 뭐, 2분의 1. 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1. 해서, 이런 관찰. 이게 g'이다.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겠죠. 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자, 요게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f 2분의 1이고, f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값 집어넣은 거에 제곱이 되니까, 요게, 요 값 자체가, ln에 1 플러스 16분의 1에 10승에, 자,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이렇게. 두 개 곱해놨으니까, 자, 요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죠. 곱했을 때. 이해 되십니까? 여전히, 뭐야?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자, 최대 값이 요렇게 나온지는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곱했을 때 지금 여기 부분에 선생님 최대값 나온다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는 두 개를 갖다가 직접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확한 건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판별해보면 기역번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gx라는 건 0이죠 지금. 왜요 선생님? 자 g'x 값 자체가 0이죠. 그럼 0에서 x까지 g'x 자 0을 갖다가 적분을 하더라도 뭡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자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번은 맞고요. g1이라는 거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가볼게요. 니은번에서 G1값을 물어봤어요. 니은번에서. G1이라는 것은 여러분 0에서 1까지 X 대신 1이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는 피적분 함수는 T는 2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죠. 요거요. 그죠? 그럼 0에서 1까지 지금 얘를 갖다가 적분하는 요 값이라는 것은 자 여기 X는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지금 2분의 1값을 집어넣은 거 자 0에서 2분의 1까지 집어넣은 여기 요 값의 두 배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죠. 그죠? 자, 요 값은, 자, 여기 부분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하고 같으니까, 얘에다 두 배를 해준 게 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니은번도 맞다라고 하는 거야. 자, 디귿번 관찰, 디귿번. 디귿번은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기출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넓이
관점이나 또는 요 피적분 함수의 함수값 관찰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GA라는 것은 이제 자, G'을 통해서 이제 그려내는 함수인데 얘가 계속 G'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 함수. 그러니까 얘에서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이니까 자, G'X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나요? 얘를 그려보면 자, 증가,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 증가되고 그 다음에 증가되고 뭐 이런 점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 자, 이 함수를 지금 GX를 정확하게 그려놓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이 함수를 갖다가 어디 위에 있는 그 함수를 갖다 직접 집어넣어서 관찰해야 된대. 우리가 거기까지는 시험 때, 사실 시험 때 우리가 관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아무튼 증가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띈다. 대신 G'이 여기서 극대를 가지니까 자, 여기서 변곡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G'이 다시 자, 도함수가 극점을 갖는 곳에서 자, 원래 함수는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똑같은 값을 갖겠죠. 적분을 하면 그 다음 적분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우리가 G인데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GA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0에서 쭉 가는데,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G1이. 그럼 G1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럼 G1값을 먼저 조사해볼게요. G1이라는 것은 지금 0에서 1까지, 자, FT 곱하기 F의 자, 1-T의 D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 FT라는 함수를 관찰해보니까, 얘는, 자, FT로 관찰해보니까, FT는 1에서 최대값이 돼요. 근데 1값을 구해볼까요, 여기서? F의 1값을 구해보니까, 쑥 하자. F의 1값을 구해보니까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서. 자, F 함수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F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1값을 집어넣으니까 ln에 지금. 이거 ln에, 자, 2에, 얼마? 10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 함수. 파란 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도 지금 0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ln에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얘가 똑같은 값. 그래서 ft라는 값도 자 뭐보단 작아요? 이거. 요거보단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자 1-t도 뭐보단 작아요? ln의 2의 10승보다 작아요. 근데 ln의 2라는 건 지금 1보다 작은 수죠. 여러분. 1보다 작은 수를 10승 해봤자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수들을 갖는 값들이에요. 두 함수가 1보다. 0에서 1 구간에서는 1보다 작은 수를 가지니까 두 함수를 곱하더라도 그 두 함수값을 곱하더라도 전부 1보다 작겠죠. 함수값이 자 0보다는 크지만 0에서부터 지금 1보다 작은 값들을 갖잖아요. 얘가 1보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값들을 얘네들이 곱한다 하더라도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0에서 1 구간 동안에 가진 이 값들은 1보다 작을 거예요. 1보다. 그럼 우리가 1보다 작으니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0에서 1까지 자, 1보다 작은 값보다는 1을 갖는 값보다는 작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관찰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 얘는 G1은 당연히 1보다는 작겠죠. G1은 1보다는 작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당연히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1보다 작으니까 디귿번 관찰했을 때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값이 1보다 작, 요 값이 자 1보다 작다.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보다 작다. 자 그런 관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런 식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개념을 주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 실제적으로 이 피적분 함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미분을 통해서 또는 2'. 자, 이기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 오목블록을 판단한다.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관찰을 통해서 적분값을 예상해보고 파악해본다. 이런 수준으로 자,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 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20번은 여러분들 자, 앞에 풀었던 18번보다는 좀 더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확한 개념을 물어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자, 앞에 문제하고 유사하죠. 그럴 때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값이에요. 자, 극대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극대. 이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오는 것을 우리가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a 여섯 번째가 자, 요거값 요거값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k값을 구해 보자는. 일단 얘의 gx의 극대값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극대값을 구하고자 하니까 gx를 갖다 미분을 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미분을 하자고 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이 x 안의 값이 지금 어떤 값이 있냐 변수하고 같은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자, 치환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x-t를 갖다가 p로 치환합니다. 지금 t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미분하기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x를 우리가, 자, gx를 x-p니까, dx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다시. 자, 굳이 gx라고 쓰지 않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0에서. 그런데 지금 얘 0하고 x는 t에 대한 범위니까 0 집어넣으면 이게 x가 되고, 자, x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t는 p 플러스, 아니, p, x-p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f에 p가 되겠고, 자, 얘는 마이너스 dp. 자, p에 대한 함수로, 아니, x에 대한 함수로 여전히 우리가 고쳤고요. 결론적으로, 자, x에 대한 함수죠, 얘는.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얘 함수를 우리가 관찰하면 되겠죠. 0에서 x까지, 자, x-p고요. 자, fp, dp,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갖다 미분할 수 있죠. 마이너스를 줘서 위끝, 아래끝 바꿨습니다. 자, 얘는 이제 미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얘를 미분하면, 자, 여기 적분 변수 사이, 여기 위끝의 변수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분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gx라는 것을. 자, 일단 미분하기 전에, 자, 0에서 x까지, 자, fp, dp,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p의 fp, dp, 이렇게 됩니다. 자, p란 문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p란 문자하고 t란 문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미분할 건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는 곱미분이 돼요. 여전히 0에서 x까지 fp, dp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에서 x까지 fp에 dp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자 x의 f'x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f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 x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지워내시면 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fx가 지워지면서 우리가 g 프라임 x라는 것은 자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 얘가 0이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죠. 0 되는 점. 그런데 그 0 되는 지점의 x 값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관찰이 되면 그때가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갖다가 0 되는 값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 피적분 함수가 0에서 어디까지 됐을 때 0을 만드냐 이걸 관찰해요. 다시 여러분. 자, 0에서 x까지 f 이렇게 볼게요. f fp dp. 자, 요 피적분 함수 f 요 피적분 함수 f가 0에서 어디 x까지 갔을 때 0값을 만드냐 그거의 적분값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요게 두둥 있네요. 사인 함수예요. 그런데 저 함수로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개형은 사인 함수처럼 그려졌는데 그리고 사인 함수를 관찰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0이 있고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면 제가 주기 함수니까 우리가 x값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편하겠어요. 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죠.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뭐예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쭉 크게.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0. 0을 집어넣으면 사인의 0은 0이니까 0값을 갖고요.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사인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루트 2의 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를 집어넣은 동시에 루트의 4니까 자, 사인의 2파이가 되겠죠. 사인의 2파이는 다시 0이 되니까 자,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중간에 이제 1이 되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자, 아시다시피 1이 되는 값들은 여기서 1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4분의 1이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3파이가 되려면 여기 4분의 9 정도 되겠네요. 그죠? 4분의 9.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걔가 뭐가 됩니까? 아, 여기 4죠. 이제 이상했네요. 자, 4가 되면 2파이가 되니까. 아, 이런 식이 되구나. 4는 지금 2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0이 되는 거는 자, 뭐가 됩니까? 이제 3파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3파이. 3파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그럼 얘가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4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다시 4의 제곱. 여기 자, 4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얘를 갖다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 사인 함수인데 우리가 0이 되는 주기 함수니까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서 사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띈다더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fp 함수예요. 이게 fx 함수예요. fx 함수가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적분값을 관찰했을 때 0이 되는 값이죠. 자 여기서는 양값이 나오고 여기서는 음값이 나와요. 그러면 양값과 음값의 적분값이 교차됐을 때만 0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인데 어떤 부분 갔을 때 얘하고 얘 적분값이 같았을 때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그 값을 차례대로 극대
극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극대만 찾으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얘하고 얘 접근했을 때 0이 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쭉쭉쭉 접근해 갑니다. 0에서부터. 플러스, 플러스. 여전히 아직은 플러스예요. 아직은 플러스. 왜 얘 값이 더 크니까 접근 값이. 플러스 값이 더 큰데, 자, 음수검수가 하면서 얘에서 0이 된대요. 여기서. 아, 그러면 얘 음의 정적분 값과 양의 정적분 값이 딱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음의 정적분 값이 더 커지니까 여기서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음수가 돼요. 그러면 이 점이 0이, 0을 만드는 지점인데, 여기 x에다 집어넣은 요 값이 0을 만드는 값인데, 그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1이 되죠.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극대값. 가서 쭉쭉쭉쭉쭉 음수에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돼서 여기 이 부분하고 다시 갖게 되는 어떤 값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요가 뭐 요거 같아. 그럼 0이 되겠죠. 0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양값이 되니까 여기서 음수에서 다시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되죠. 극소. 극소는 필요 없어요. 극대만 찾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양값이고 다시 음값이 와서 요 부분까지 갔을 때 다시 뭐가요? 자, 0이 되는 부분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같으면. 되는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2가 돼요. 다시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극대 돼가지고 극대. 그럼 극대값들이 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극대값들이 보니까 자 1의 제곱 여기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서 여기서 하나 존재하더라. A1 하나. 다시 2의 제곱과 3의 제곱 사이에서는 극소가 존재하는 거고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사이에서 뭐가 존재해요? 극소 극대값이 또 하나 존재. 자 홀수로 시작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4하고 5 사이에서는 4의 제곱 5의 제곱 사이에서는 극소가 존재하는 거고 5의 제곱하고 6의 제곱 사이에서 또 극대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6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6. 6을 찾아라. 그럼 6을 찾을 때는 1, 3, 5,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을 찾아보면 A의 6을 찾아보면 이거는 지금 표현하기를 우리가 2K 뭐 3이 들어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2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K라는 것은 여러분 자 여기 2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하고 자 2K 전체 제곱 요거 사이에 있는 건데 6을 A의 6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얘는 11의 제곱이 됐고 여기는 12의 제곱이 되겠죠. 직접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8의 제곱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A의 4가 존재하는 거고 자 9의 제곱하고 지금 10의 제곱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A5가 존재하고 자 11의 제곱하고 12의 제곱 사이에 A6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K라는 것은 자 11이 되는 거예요. 11이. 11. 이해되시죠? 자, 이런 훌륭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자, 올해 수능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평이하게 그냥 저거 믿을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D 합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평균하고 제곱의 평균을 갖다가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A, B, C, D 문자가 4개인데 너한테 조건식이 3개지.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초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 같아.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나중에 캐치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흥분해서 뭔가 일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관점은 이거야. 이걸 그대로 풀려고 했더니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26번인데 이상하지. 그러면 너가 이 문제를 이 출제자가 너한테 뭘 물어보고자 한 거냐 이거지. 뭐를 물어보고자 한 거냐. 단순히 연립을 하기 위해서 수능 문제를 물어봤냐 이거지. 그거를 캐치하라고 그거를. 뭐를 물어본 거니? 라고 했더니 변수변환 물어본 거야. 그렇잖아. 그거를 캐치하는 거야. 기출문제 할 때. 기출문제에서 변수변환 하는 건 되게 많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y라는 것을 여기서 10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 생각을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아 기출 개념이었다고. 뭐를 출제자가 물어봤냐? y라는 변수를 주고 나서 너한테 x라는 변수를 확률 변수를 줬는데 y라는 변수를 왜 주고 물어봤냐 이거지. 이거는 많이 해봤잖아. y를 10x 플러스 1이라고 주고 나서 지금 x에 대한 평균, 제곱에 대한 평균을 주고 나서 너 이거를 구해봐. 이런 건 많이 해봤지. 그거를 하나 밑에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서 나온 거냐? 물어보고 싶은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면 안 돼. 아, 변수 변환이구나, 개념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27번 갑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은 이렇게 봤을 때 합의 공식으로 간 적은 없었죠. 기출문제에서. 등비수를 합의 공식으로 가는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얘를 내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a의 4에서 a의 1 13 곱하기 3의 n-1이야. 근데 a4를 구하래. 그러면서 얘가 등비수열이다 지금. 그런데 a4
S에서 S4에서 S2를 빼면 A4 플러스 A3 플러스 A의 2야. 13 곱하기 3. 아, 미안. N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이게 얼마 되니? 그죠? 그러면 13. 그냥 13 돼요. 13. N 대신에 1. 그 다음에 N 대신에 선생님이 몇을 집어넣을 거니? 라고 했더니 N 대신에 5를 집어넣을 거야. 5. 이유는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S의 8에서 S의 5를 뺀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야? 아니, 4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미안. 4 집어넣게. 7. 그럼 얘는 13 곱하기 3의 3승이야. 그럼 얘는 A의 7, 6, 5. 자, N 대신에 왜 이 짓거리 한지 알겠니? 선생님이. 얘가 지금 3개 항을 묶어놓은 거야, 3개 항을. 3개 항을 묶어놨다고. 그게 힌트야. 3개 항을 묶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럼 이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고, 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이니까, 3의 3승인데, 이게 R의 3승이지. 돼요? 세 개 항끼리 묶어져 있으면 R은 3승이야. 네 개 항 묶어 있으면 그거 R의 4승이야. 자, R은 몇이야? 3이야. 자, 근데 너는 A의 네 번째 항까지 구할, A의 네 번째 항을 구하라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A의 네 번째 항으로 묶어. 1 플러스, 자, R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이게 13. R의 4승, 1,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13. 자, R의 4승은 자, 9분의 13. 자, R의 4승은 9. 됐죠? 내가 가르치지 않았던 개념 없다. 여기서. 그죠? 자, 어렵게 푸신 분은 반성하고 다시 기출 공부하세요. 기출이 답이야. 다른 거 없어, 얘들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야, 오르는 시험.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풀실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야. 지금 6월도 나왔고 9월도 나왔잖니. 반드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빠진 게 있어. 어제도 얘기했는데 급수와 도형 빠졌어. 이거 등비급수와 도형. 근데 이거 빠졌다고 아예 빠졌다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거 아예 빠졌다고 아예 안 나온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나왔는데 집어넣을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볼게. 21번 문제가 이번에 수원의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실험용인 것 같다. 선생님 생각에. 21번의 그 개념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신유형이야. 근데 한번 찍어내면 다음에 활용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그냥 실험용인 것 같아. 21번의 수결의 문제에서 21번이 안 나올 것 같아. 선생님 관점. 자, 그거 빼고 얘 문제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17번, 18번, 19번. 어려우면 19번 아니면 쉬우면 17번.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충분히.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너네 유형 자체가 나오는 유형은 너네가 너무 고마운 거야. 얘는 점수화를 해야 되는 거야. 28번 틀렸던 사람도 엄청 반성하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난도인데 엄청 신유형이거나 엄청 얘가 꽈져 나왔거나 엄청 어렵다. 이거 아니야. 이미 드러나 있던 유형이야. 근데 드러나 있던 유형을 틀리는 이유는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팠죠. 그렇잖아요. 틀어놨잖아. 봐봐. 과제 그때 몇 문제 해온 사람 다 맞았잖아. 사실. 감이 있다니까 그렇게 풀어보면 기출문제를. 이거 해볼게. 봐봐. 선생님이 나눠드린 자료도 충실하게 해오세요. 충실하게 만들어진 교재인데 왜 그거 그냥 던져놓고 안 해? 선생님 되게 기분 나빠 그거면. 내가 왜 만들어 그거를? 왜 만드는데 너희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내가 혼자 그걸 왜 만드냐? 그렇잖아. 하나라도 더 맞게 하려고 선생님이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가 돼서 너희가 점수를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것뿐이야. 그걸로 끝이야. 난 내일에 열심히 하는 거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지. 너네도 너희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죠. 물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조 자체가 9월 끝나고 나서 뭔가 정시가 안 되는 분위기로 간다던가 또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입안에 있지 마세요. 난 파이널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열심히 자료 만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미련 없이 가셔도 돼요. 괜찮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나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할게. 그런데 열심히 할 사람만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할 사람만. 자, 조건이 이래요, 일단. 자, 얘 세타, 중심각이야. 그 다음에 여기
2세타 중심 가격. 이렇게 원 위에 있던 PQ를 잡았어. 원 위에 있던 PQ를 잡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반드시 반지름이지. 그러면서 중심각도 생각해야 되고 원주각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만났을 때 그때 R이라고 했대. 그 R을 갖다가 점 R이 요 PQ, 원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수선을 내린 거야. 이렇게. 상황 이래. 그러면서 너희한테 뭘 거라했냐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RH F세타 플러스 G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식은 이거예요. 자, F하고 G하고 지금 RH를 구할 거야. 기본적인 거 간다. 기출문제 풀어본 우리 학생. 많이 풀어본 학생. 너 이번 주에 풀 거니? 풀 거냐고 이번 주에 이거. 너 틀렸잖아. 다 풀었어? 자, 기본적으로 원이 반원이든 원이 나오면 중심각 나오면 뭐 체크해? 기본적으로 뭐 체크해? 원주각 체크합니다. 원주각. 되겠죠? 중심각이 나오면 무조건 원주각 체크해. 원주각. 그냥 기본 태도야. 기출문제 풀어보면 나오잖아. 원주각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세타인데 얘가 얼마야?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니? 자, 원주를 봐. 원주. 코의 길이. 코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중심과 이 세타가 여기는 세타가 되는 거야. 얘가. 됐죠? 자, 그러면서 F세타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는 중심각하고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야.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1인데 여기를 모르겠네. 되겠죠? 여기 모르니까 선생님 A라고 놓을게. 일단 놓을게. 자, 그러면 F세타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그냥 3세타. 됐죠? A를 구하고 싶어. A를 구해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자, 여기가 2세타인 동시에 너네 이것도 2세타야. 왜? 반지름으로 길이로써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자체가 지금 2등변 삼각형이야. 보이니? 여기가 2세타, 여기가 2세타.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고 우리가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각과 이 각의 알파 베타의 합은 한 외곽이 되는 거야. 아주 많이 나왔어, 이것도. 세타. 여기 2세타. 여기는 2세타. 2분의 세타. 여기는 2분의 5세타. 자, 2분의 5세타의 대변이 1이고요. 2분의 세타의 대변이 A야. 사인에 2분의 5세타의 대변이 1이고요. 사인에 2분의 세타 대변이 A. 사인 법칙. A 구했습니다. A를 세타로 구했어. A는 사인에 2분의 5세타. 사인에 2분의 세타. 자, 구해놓고 집어 안 넣고 그냥 A로 표현해놓고 그냥 갑시다. G 세타 구하면 돼요, 이제. 자, G 세타입니다. 얘는 여기 있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에 R제곱. 자, 세타라는 건 2분의 2세타죠. 마이너스 삼각형의 넓이. 여기 A죠. 여기는 1이죠. 그러면서 2세타가 중심각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의 2세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A 곱하기 사인의 2세타. 다 구했어? RH만 구하면 돼. 자, RH 구하려니까 얘야. 근데 여기 세타라고 알고 있어. 원주각에 의해서. 그럼 난 이 길이만 구하면 얘 구할 수 있다. 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라고 하니까 여기 2분의 5세타야. 다른 방법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봤다. 자, 2분의 5세타. 2분의 5세타의 대변 1이야. 그거분의 여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그냥 사인의 3세타. 분의 지금 여기 있는 RP. 자, RP. PR 사인에 2분의 5세타 사인에 3세타 그러면 다 구했어. 자, 얘에다가 뭐 곱하면 RH냐면 사인 세타 곱하면 RH야. 자, 사인 세타 그러면 RH 여기까지가 RH. 자, 집어넣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2분의 1. 다 집어넣을게. 자, A가 사인의 지금 2분의 5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의 3 세타. 이게 F 세타. 플러스 G 세타. 자, G 세타는 여기. 세타.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A라는 거 사인의 2분의 5 세타. 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자, 요거 사인의 2세타까지 착실하게. 다 구했어. RH. 자, RH는 이거다. 여기. 자, 사인의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의 3세타야. 사인의 2분의 5세타. 사인의 3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인의 2분의 5세타가 분모에 다 있으니까 다 곱해버려. 분자 분모에 다 곱해버려. 여기 있다만 사인의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5세타 해주면 돼. 자, 개수만 보자. 자, 여기 개수 두 개 있다. 세타 두 개 있다. 여기도 세타 두 개 있다. 세타 두 개 있다. 세타 두 개 있다. 다 맞네. 자,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1이야. 곱하기 3세타니까 3이야. 플러스, 자, 여기 1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도 2분의 1 하나 있고,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1. 3분의, 자, 4분의 3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4니까 2. 12분의 2. 2, 4, 8, 11. 그래서 23. 되셨죠? 계산이 다소 복잡했습니다. 뭐 계산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풀이는 다양한데, 자, 요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미지수를 놓거나, 지금 여기 미지수를 놓거나, 또는 원주각을 구하거나, 또는, 자, 내각의 두 변, 내각의 합은, 두 내각 합은 한 외각의 각과 같다. 그죠? 그 개념들은 다 기출됐어요, 지금. 심지어 미지수 놓은 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 그래서 기출 다시 푸는데, 다만 선생님이 드린 자료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거, 변의 길이를 직접 구해야 돼. 자, 사인 법칙 들어가는 거. 자, 대비를 하고 있잖아, 이게. 나올 거라는 거. 심지어 코사인 법칙까지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문제도 풀어봤어, 6월에. 그쵸?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얘들아, 그런 게. 근데 그런 문제 나오면 긴장하시고 다시 풀어보고 반복하고 이러시면 돼요, 두 달 동안.